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너무너무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마도 완전히 끝나고 이젠 너무도 더운 날씨가 연속입니다. 다육이한테도 위험하고 우리들에게도 조심해야 될 날씨입니다. 며칠만 지나면 말복도 지나고 입추도 다가오니 조금만 더 참으세요. 몸관리, 다육이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 영상은 다육이 영양제와 살균제 이야기입니다. 소낙비TV 시청자님 중 미생물농법 연구소에서 근무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데요. 얼마 전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쓰는 살충제와 살균제 영상을 보시고 친환경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영양제와 살균제를 보내주셨습니다. 다육이를 사랑하는 분이 농약을 쓰고 있는 영상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메일을 주셨다며 이렇게 2년이 다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물 박스가 도착했는데요. 제가 이 박스를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잠시만요. 저는 전화로 미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봉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왔습니다. 이 흰 통은 키토산이라고 적혀 있네요.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요? 꽃게를 갈아 만들어 그런지 마치 갯벌에서 나는 바다향이 납니다. 보시면 가루 형태입니다. 보내주신 시청자님이 말씀하시길 강원도에서 나오는 갯껍질을 분쇄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육이들에게 칼슘이 가득한 영양제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흰 통은 방선균 탭이라고 적혀 있네요. 말씀하시길 방사능에서도 죽지 않는 미생물로 만든 방선균이 함유되어 있는 탭이라 하시네요. 마치 나뭇가루로 만든 것처럼 보이고 나무 냄새 향이 납니다. 이 방선균 태비와 이 갯껍질을 분쇄한 키토산을 1:1 비율로 섞어서 소량으로 흙에 간편하게 뿌려주면 된다고 합니다. 지렁이 분변토 사용하듯 써주시면 좋겠네요. 제가 이 친환경 영양제들을 잘 섞어 영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도 뿌려볼게요. 그리고 이 액체는 뚜껑에 목이라고 적어주셨네요. 많은 다육맘들이 사용하는 목초액입니다. 그리고 이 병에 든 것은 바로 친환경 살균제 칼슘 요황입니다. 보내주신 분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황토와 유황을 배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직접 만드시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이 칼슘 요황은 살균 효과에 좋으며 목초액 사용하듯 물에 타서 사용하시라고 메모해 주셨습니다. 같이 보내주신 이 주사기를 이용해서 물에 섞어 다육이들에게 살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물 받은 키토산과 방선균을 줄 아이들을 한번 볼게요. 저는 영양제를 주는 아이들은 방울복랑금이나 화이트그린이 같은 몸값이 나가는 아이들, 또 귀한 금 다육이들, 혹은 분갈이를 하고 나서 시들시들한 아이들이나 자구를 많이 달았으면 하는 아이들에게 줍니다. 말 그대로 영양제가 필요해 보이는 아이들에게 보통 줍니다. 제가 선물 받은 이 영양제를 주기 위해 데려온 아이들은 방울복랑금과 화이트그린이는 자고 있어서 데려오지 않았고요.
원종 콜로라타, 화이트원, 창금인데요. 다육이가 힘이 없고 얼굴이 자꾸 작아지는 모습이라 영양을 좀 보충해야 될 것 같아서 데려왔습니다. 대표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키토산 한 수저와 방선균 캐비 한 수저와 1:1로 잘 섞어서 마사 위에 뿌려주면 된다 하네요. 아이들에게 새로운 영양제가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올려준 후에 스프레이로 이렇게 살짝씩 물을 주시면 영양제가 밑으로 스며들겠죠. 너무 많은 물을 스프레이하면은 아까운 영양제 물이 화분 밑으로 흘러내리니 적당히 분무해 주세요. 이 아이는 창금인데 얼굴이 자꾸 작아지네요. 영양제 많이 많이 먹고 힘내렴. 참고로 저는 영양제를 주지 않는 다육이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미인입니다. 미인은 제가 늘 박하게 키우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미인은 영양제를 흡수하게 되면 입이 동글동글해지지 않고 안 예쁜 모양으로 변하기 때문에 미인에게는 영양제를 주지 않습니다. 미인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길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는 선물 받은 친환경 살균제인 칼슘 유황을 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살균제를 투여할 아이들은 바로 화이트원과 런요니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아끼는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에게 물음병이 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 특별히 선물 받은 살균제를 주려고 이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잠깐 위치를 좀 바꿔볼게요. 살균제는 말 그대로 균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죠. 균이 다육에게 침투하면 보통 목대나 입장에 커피물을 먹은 것처럼 시커멓게 변하는데 목대가 무리거나 입장이 물러서 입장이 후두둑 떨어지는 게 균이 침투해서 물음병이 온 겁니다. 물음병이 진행되면 다육이는 훅 떠납니다. 너무 안타깝죠. 시커멓게 변하는 물음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살균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마가 오기 전에 방제를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소낙비 TV 다육 시청자님들도 장마 오기 전 살균제 방제는 미리 해주셨죠. 저는 보통 살균제로 다이셈이라는 농약을 사용했었는데요. 오늘은 농약이 아닌 친환경 살균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균제는 칼슘 유황입니다. 생수통 물 1리터를 채우고 주사기를 이용해서 살균제를 1cc 정도를 희석해서 사용할게요. 만들어 볼게요. 물 1000cc 1리터에 주사기를 이용해서 담아줍니다. 넣어주고 칼슘 유황 뚜껑은 잘 덮어서 보관하고요. 물 1000cc에 희석해서 분무를 해주겠습니다. 입장에만 뿌리지 마시고 목대, 입장, 뒷면 모두 골고루 뿌려주세요. 화분 밑으로 살균제 물이 흐를 때까지 충분히 뿌려주세요. 이렇게 살균제를 방제하실 때는 흐린 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육이 얼굴에 살균제나 살충제 물이 고여 있을 때 햇빛 쨍 날 때 고인물이 돋보기 역할을 해서 생장점이나 입장에 화상을 입기 때문에 햇빛이 쨍한 날이 아닌 흐린 날 꼭 방제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살균제는 예방의 목적이니 이 약을 사용하고 난 후 아이들이 물음병이 오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크는지
제가 잘 지켜본 후에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토낙비 다육 시청자님이 선물해 주신 친환경 살균제와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용법을 같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다육이 키우면서 좋아하는 다육이를 항상 곁에 두고 보는데 해로운 살균제나 살충제 같은 농약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친환경 영양제와 살균제가 있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연구하셔서 만드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보고 수화를 배우셨냐고 여쭤보시던데 아닙니다요. 시청자님들이 영상을 보시다 혹여나 지루하실까봐 제가 손짓을 많이 합니다. 정말 수화를 배워야 할까봐요. 선물해주신 소낙비 다육TV 시청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여러분께서들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렴하고 건강한 다육이 판매하는 소낙비 다음 카페 판매방에도 놀러 오시고요. 그럼 무더운 날 건강 유의하시고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